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오늘은 아무리 봐도 과매도이세요. 생각을 해보면 목요일날 금요일날 미국 시장 보면은 쭉 내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난 그런 흐름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도 그쪽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어느 정도 반등의 흐름을 모색해 준 그런 흐름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자, 오늘 시장 그리고 사실 지난 목요일에 미국 쪽에서의 하락은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다 좀 더 시장 굳건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시장의 흐름을 잡아야 될지 지금부터 전화를 연결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 팀장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시장이 좀 많이 좀 내려서 팀장님의 코멘트가 좀 필요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코스닥이 동시호가가 7% 넘게 하락하면서 지금 이제 동시호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급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팀장님. 일단 그러게요.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빠지는 거고요.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그 뒷면을 보면 네. FOMC 이후에 시장이 좀 바뀌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는 그동안 경기가 이제 V자형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식시장도 V자로 그 강세를 좀 보였지만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장의 성격이 좀 바뀌었고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 펀더멘탈과 주식시장과의 그 간격 차이를 좀 좁혀야 되는 그런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엊그저께 지난주 목요일날 급락을 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요인이 컸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2차로 이제 다시 이제 확산이 된다고 하지만 일단 계속적으로 뭐 셧다운도 없고 뭐 돈은 계속적으로 풀고 뭐 이런 식이라 이렇게 했었으니까 네네. 그 부분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지금 현재 CNBC 쪽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가장 헤드라인 뉴스로 인도 쪽 사실 지난주부터 이쪽 코로나 확산세가 여기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주가와 펀더멘탈의 괴리가 너무 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담은 내용 보고서가 나왔었다면서요, 팀장님. 일단 뭐 이번 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있을 그 파월 연준의장의 의회 청문회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앞두고 보통 이제 의회에 통화정책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내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아요. 이제 지난번 FOMC 이후에 결국은 FOMC 이후로 이제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털 쪽으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시장은 무조건 이제 나쁘게 나오면 그냥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시장이. 그렇죠. 이제 네. 통화정책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뭐 가계와 기업의 신용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 거기다가 뭐 계속적으로 고용과 관련돼 가지고도 갑작스럽고 광범위하게 위축이 되었고 이게 고용 불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고요. 네. 이게 일시적인 해고가 아니라 영구적 해고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파월 연준의장이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화정책 보고서에 언급이 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적으로 유동성에 의해서 무조건 끌어올라가고 막 하고는 있지만 그 민변에 깔려있는 거는 결국은 펀더멘털이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이제 시장 자체도 계속 그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5월달 이후에 성격이 좀 바뀌었었고 6월달 초반에 경제지표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었고 거기다가 FOMC 이후에는 결국 펀더멘털 와의 이제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주식시장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미국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이제 뉴욕이나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대부분 다 애리조나나 플로리다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대한 부담감, 그런 상황에서 하락을 하다가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 지표를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지표 결과를 보니까 당연히 지난달보다 좋죠.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거. 컨센서스보다 낮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변화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6월, 그래서 이제 저희가 6월, 6월 달 월보에도 그래 얘기를 써놓지만 그 월 초반에는 상승을 하겠지만 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이번 주 정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미국의 선불로세 만기일이 있고 그래서 FOMC를 계속적으로 시장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던 요인들이 그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물론 이제 월 말에 이제 심리지표가 진행이 되면서 살짝 반등을 주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몇 프로 좀 횡보하는 횡보 장세가 좀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지난주에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를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오늘 변동성은 꽤나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P 선물지수나 나스닥 선물지수 모두 2-3%대의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만 조금 더 높게 들어올리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 코스닥은 7% 넘는 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그래도 바이오가 좀 많이 지지를 해주다가 바이오 쪽에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코스닥도 좀 가파르게 좀 하락한 그런 흐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4.6% 정도의 약세 흐름으로 동시효과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는 코스피 쪽에서는 뭐 대부분의 종목들 뭐 지금 현재 여기는 바이오가 나쁜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약세라던가 뭐 물론 셀트리온도 지금 현재 7% 넘게 내린 부분도 좀 눈에 띄고 있고 대부분의 섹터가 좀 약세폭이 있다는 거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마무리된 후에 마감 결과도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